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애돌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남녀 그룹 중 남자 그룹 부문에서 11월 누적 순위 1위에 오르며 제62대 기부천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기상 투표 기간이 포함된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세계 팬들의 화력이 더해지며 이루어진 결과물인데요. 방탄소년단은 3000점 만점 중 무려 2990점으로 남자 그룹 누적 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기부천사로 재등극한 방탄소년단은 현재까지 기부천사 22회, 기부요정 20회, 총 42회 기부로 누적 기부금액 21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는 오는 21일 방탄소년단 공식 팝업 스토어 BTS 팝업 스페이스 오브 BTS 문을 연다고 지난 15일 밝히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팝업 스토어에서는 BTS의 대표곡과 관련한 상품이 대거 공개가 되는데요. 롯데백화점은 후드티, 다운, 재킷, 셔츠뿐만이 아니라 스티커와 장난감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상품 판매 공간과 보라색 테마로 꾸며진 포토존까지 설치하며 고객 방문을 유도했는데요. 팝업스토어는 서울 본점, 부산 광곡점, 대구점, 광주점에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종혁 롯데백화점 고객경험부문장은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를 오픈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고객 모두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바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2020 People's Choice Awards에서 무려 4관왕을 휩쓸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티모니카에서 열린 미국 음악, 영화, TV 시상식인 2020 People's Choice Awards에서 올해의 그룹상,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앨범, 그리고 올해의 뮤직비디오 등 4개 부문을 싹쓸이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8년 People's Choice Awards에서도 올해의 그룹, 올해의 노래, 올해의 뮤직비디오, 올해의 소셜 셀레브리티 등 4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는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2020 People's Choice Awards에서 올해의 그룹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지난 8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올해 노래와 올해 뮤직비디오 상을 받았고, 지난 2월 발표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 앨범으로 올해의 앨범 트로피를 안게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저희에게 상을 주신 데에 대해 People's Choice Awards와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멈춰있는 대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했다. 그게 바로 음악이라며, 그러면서 저희가 느낀 건 음악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올해 저희 음악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삶이 계속되는데 저희의 음악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4관왕 축하드립니다. 와우.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겨울 화보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죠? 지난 16일 스포츠 브랜드인 휠라는 숏다운 및 미들다운과 슈즈, 악세사리 등으로 구성된 2020 윈터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휠라 온 더 스트리트라는 테마 아래 휠라 고유의 헤리티지와 스포츠 스트리트 감성을 절묘하게 결합한 것이 특징인데요. 화보 속 방탄소년단은 뉴트로 감성이 돋보이는 숏다운을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멤버들은 러닝화를 신고 셔츠, 데님, 면, 팬츠 등으로 개성을 더했습니다. 휠라 2020 윈터 컬렉션과 함께한 방탄소년단의 새 광고는 휠라 공식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휠라 관계자는 휠라 고유의 헤리티지 감성에 가장 트렌디한 스트리트 감성을 더한 윈터 컬렉션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숏다운과 미들다운을 중심으로 유니크한 디자인과 컬러, 이색 소재들의 조화가 돋보이는 휠라의 윈터 컬렉션은 개성 있는 겨울 패션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제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라디오 FM 대행진에서 장우혁 씨가 방탄소년단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지난 16일 오전에 방송된 KBS 쿨 FM 조우종의 FM 대행진 스페셜 초대석에는
가수 장우혁 씨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날 장우혁 씨는 가장 눈에 띄는 후배로 방탄소년단을 꼽으며 BTS 누구나 너무나 대단한 것 같다라며 칭찬했습니다. 조우종 씨는 청아 씨랑 콜라보도 하지 않았나, 누구와 하고 싶나, 방탄소년단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이에 장우혁 씨는 BTS도 좋다, 땡큐죠, 근데 안 해주겠죠? 저는 너무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상 편지를 요구하자 장우혁 씨는 기회가 된다면, 아, 안되겠지만 된다면 부탁드려요. 요즘에 활동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사랑해요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원조 아이돌 H.O.T 출신의 장우혁 씨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일본 TBS 방송에 출연해 라이브를 선보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16일 오후 일본 공식 SNS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TBS 독점 인터뷰 및 라이브 방송 출연을 예고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촬영부는 12월 7일 TBS를 통해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쉽게도 이번 방송에는 슈가를 제외한 RM, 진, 제이홉, V, 지민, 정국까지 6인이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휴식에 집중하고 있는 슈가는 수술 부위가 안정적으로 회복됐다는 의사소견을 받은 후 재활 치료를 거쳐 무대에 복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일부 일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식 팀 활동에는 함께하지 않고 회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얼른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제가 되었던 그룹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